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플랫폼이 있었는데 바로 클래스101이라는 플랫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나를 듣는다고 하면 보통은 수업 하나당 가격이 매겨지게 되어 있어서 새로운 수업을 또 들으려고 하면 가격이 2배, 그리고 3개를 들으면 3배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번에 클래스101 플러스라고 월별 구독 결제를 통해서 무려 2,800개의 클래스를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서비스가 새로 출시가 되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의 구독 서비스예요. 저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 클래스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진짜 정말 많은 분야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선 전체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아서 현재 엔잡으로 있는 저에게는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분야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일단 사이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일상 브이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진이나 영상 쪽에 강의도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제 전공이 웹디자이너이자 퍼블리셔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욕심내서 프론트엔드 쪽으로도 배우고 싶어서 프로그래밍 파트도 요즘엔 안 그래도 조금씩 검색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들 중에서도 요즘에 저희 회사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저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던 금융, 재테크 분야를 미리 배워놓으면 피와 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금융과 재테크 쪽으로 먼저 클래스를 들어보려고 해요. 금융 재테크에서 세부 카테고리를 통해 주식, 부동산, 더 새로운 금융과 재테크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유명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분들의 강의도 들으실 수가 있고 유능한 강사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원하는 분야와 원하는 강사분들의 클래스를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구독 서비스가 좋은 게 다른 분야의 수업들을 하나하나 들어볼 수도 있지만 같은 분야 내에서도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수업을 들어보고 싶거나 관심이 가는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데, 같은 금융과 재테크 내에서도 수업들을 여러 개를 들어볼 수가 있고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은 걸 가격적인 부담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더 좋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드는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들어보려고 해요. 우선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캐시에 기프트 카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기프트 카드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거나, 저는 지금 무료 체험 기간으로 사용 중이라 여기에 들어가셔서 결제 수단 관리를 통해 월별 결제가 되는 카드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카드를 추가를 하시면 구독을 하실 때 카드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니까 매번 돈을 내실 필요가 없이 등록만 해놓으시면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월 구독을 통해서 저처럼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서는 다양한 수업을 월 19,900원에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을 마치고 저는 그럼 금융 재테크 쪽에서 제가 요즘 관심이 있는 블록체인 거래와 결제 분야이면서 저도 실제로 직접 작품 제작을 하고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NFT 만들기, NFT 작품 누구나 30분 안에 만들어서 파는 방법 클래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강의를 통해서 NFT 거래소 오픈시 사이트 이용 방법, 암호화폐 지갑 개설 방법, 내 작품 NFT로 발행하는 방법, 내 NFT 작품 판매 가격 설정, 판매 등록 방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구매 및 출금하는 방법, 판매 전략 및 기본 팁, 로열티 구조 안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NFT 만들기, NFT 작품 누구나 30분 만에 만들어서 파는 방법 수업을 들어보았는데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니까 강의에 관련된 내용인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어서 메타버스의 시대, 더 샌드박스에서 NFT 가상부동산, 에셋 제작으로 제2의 자산 만들기 클래스도 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클래스를 여러 개 듣더라도 가격은 전혀 오르지가 않아서 정말 부담 없이 강의 배우기가 가능해요. 저는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 금융과 재테크 클래스를 만약에 다 듣고 나면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수업들도 많이 들어볼 예정이에요. 특히나 자기개발이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배우는 강의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쉽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라이트한 강의들도 많아서 그런지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해놓으면 그때그때 새로운 강의들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고 새롭게 관심이 가는 분야들도 언제든지 구독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좋았던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클래스 101 플러스의 구독 서비스 설명과 함께 직접 사이트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무려 2,800여 개의 클래스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강의들은 매주 업데이트가 되니까 평소에 강의를 들으실 때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셨던 분들은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래스 101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구독 서비스 볼 수 있는 링크 글을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